시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장중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지표 발표된 이후에 뭐 오르거나 혹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일단 P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 살펴봤던 고용 지표 좋은 거 넘겼고, 네. 그다음에 CPI도 높았지만 잘 그런대로 넘겼고. 잘 넘겼죠. 그리고 소매 판매 좋은 것도 작년 같았으면은 진짜 시장이 증시가 찔끔했을 텐데 잘 넘겼고. 네. 어제 PPI도 무시하는 듯 했죠.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만 장막, 발표됐을 때 예. 그죠. 장막판에 이렇게 결국 한 시간에 다 이제 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토해내고 말았고 아, 이 변동성이 엄청난데요. 이것저것 다 지금 뭐 준비한 게 많은데 지금 다 생략하고 소매, 네. 소매 판매 이런 상황이고 3%입니다. 좌우지간.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는 1.8% 정도 늘겠거니 했는데 3%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자꾸 뭐 수정합니다. 자꾸 수정하는데 자 그거 일일이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생산자 물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전년비 6%죠. 전달 6.5에서 이제 6으로 떨어졌다. 이걸 갖다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12월 달에 애초에 발표했는 거는 6.2였는데 다시 이번에 수정하기로는 6.2가 아니고 12월 달에 발표된 수치는 6.5더라. 그래서 0.3%포인트 더 알고 보니 더 높아졌는데 거기다가 또 6%예요. 자,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상황 아닙니까? 시장 전망치는 0.4인데 전월비 0.7%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에 발표되기로는 이게 1월 달에 발표됐을 때 12월 PPI는 마이너스 0.5%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이번에 또 수정돼서 나오기를 마이너스 0.2 그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또 0.7% 늘었는데 자 0.7% 소위 말하는 연율로 따지면 곱하기 12 플러스 알파 어마무시하죠. 뭐 8% 9%짜리 그런 인플레니까 이런 상황인데 자 요거 보시면은 어제 두 양반이 나왔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로레타 메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포인트 올려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75에서 50, 50에서 25까지 왔다가 다시 또 50이라니요. 그 얘기를 하는 데다가 포인트는 정책 오버슈팅. 시장만 오버슈팅이 하는 게 아니고 통화정책도 하다 보면 오버슈팅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과잉 긴축, 오버 타이트닝 뭐 그렇게 표현하죠. 긴축이 좀 과잉할 수도 있다. 이게 리스크와 비용을 감안할 때 덜 쪼는 것보다 확 쪼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빨이 안 맥혔습니다. 말빨이 안 맥혔는데 이랬던 거죠. 저 뭐야. 자, 보시면은 화요일 날 CPI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개장하기 한 시간 전에 CPI 발표 나니까 개장하고 나서는 갭다운 했는데 이걸 다 말아 올리고 그게 또 다 토해내다가 또 기어이 땡겼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 증시의 힘이에요. 소매 판매 나오니까 또 하다가 또 말아 올렸습니다. 이틀 연속 이마롤 선생이 나오셨어요. 이걸 말아 올리는 이마롤 선생이. 네. 자, PPI 나오니까 쿵 했습니다. 쿵 하고 나서 이거 쭉 올라오는 거 보고 이 무렵에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시장은 무시했죠. 막판에 한 시간 동안 이제 결국 다 토해냅니다. 이제 이마롤 선생도 힘이 딸리는데 메스터 발언은 좀 무시했는데 거기다가 제임스 블라드가 나오니까요. 막 투표권이 있네 없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준 내에서 짬밥으로 치면 지금 파월보다도 더 세거든요. 네네. 네, 영향력도 대단하고. 자 블룸버그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라드의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어요. 블라드가 뭘 경고하는가 하면은 미국은 말이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리피트 한 번 더 반복할 그런 위스크에 있단 말입니다. 1970년에 깔아앉는 듯 하다가 또 한 번 확 튀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거 뭐 여기서 보죠 뭐. 70년대 보세요. 70년대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갔다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생산자 물가이긴 합니다만 또 치솟죠. 네. 이때는 물론 뭐 오일 쇼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위기, 이런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CNBC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라드가 말이죠. 이번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했다가 배제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헤드라인을 잡아서 옵니다. 국내 매체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게 이렇게 달았네요. 블라드 쇼크네요. 막판 그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하고 싸우지 말라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연준과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뭐 이렇게 연준과 싸우지 말아 해서 이미지 찾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붙지 마라. 이런 얘기죠. 언제적 로키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요새 젊은 분들이 아실라나? 우리 실베스 탈론 형님 이름도 모르실 것 같은데. 자, 네. 인플레이션은 엘 에리안 말하기를 11일입니다. 며칠 안 됐는데 좀 더 고통 없이는 인플레이션 사라지지 않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인데 자, 요거 봤었는데 일간으로 보면 말이죠. 나스닥 일간으로 보면은 왠지 아직도 포기하기에도 아까운 그런 어떤 증시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렇게도 보시죠. 지금 3주째 요 고점끼리 연결한 이 선하고 여기 좀 굵게 표시한 60주 이평선하고 좀 겹쳐서 그거 합니다만 지금 3주째 60주 이평선에만 가니까 자꾸 이렇게 눌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야, 이 장 가는 장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하죠.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이 고비만 넘기면은 결국 저선 열면은 뭐 13,000 쪽으로 간다 하는 얘기고 이제 하방론자들은 뭐 쇼커버링 이런 걸로 또 그리고 시장에 아직까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었던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또 이제 확 어떤 적극적인 매수 이런 걸로 랠리는 이 정도로 끝이다. 지금도 계속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네. 하면 아직 힘이 훅 빠졌다거나 이렇게 보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맞아요. 애매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소는 황소대로 할 말이 있고 네. 곰은 곰대로 할 말이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예.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1970년대. 예. 그러니까 파월도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네. 우리가 금리 여기서 인플레 조금 잡혔다 그래서 예. 여기서 금리 꺾어버리면 뭐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걸 되풀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70년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국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국채도 확 튀었어요. 예, 미국도 이제 금리가 뛰고 있고 달러도 지금 달러 인덱스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104를 갖다 예. 결국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자 우리 국내 상황이죠. 우리 국내 상황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금리부터 보시죠. 우리 국고 3년물입니다. 지금 최근 6개월인데 한 4.5 근방에서 내려왔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3.63인데 이게 0.134, 13BP입니다. 네. 13BP 0.13%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 퍼센테이지 이렇습니다. 우리 지수가 3.8%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난리 지금 네. 채권 시장도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채권 시장도 난리 난 게 느낌 이렇게 오면은 좀 느낌이 오나요? 10년짜리 국채 선물 차트를 하니까 지금 좀 아작나는 소리가 들리죠. 네. 또 채권 들고 있는 쪽에서는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환율 결국 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주목해서 봤더니 60일선이 열렸어요. 60일선이 열렸고 1300을 갖다 열었습니다. 위클리로 보실까요? 우리 코로나 때 그때 1296원이었습니다. 고점이. 네. 1300원 못 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자, 이 상황인데 이 1300원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1300원을 열었고 지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짚어지는 거는 뭐 1303원, 1303원에서 더 가면 이제 1330원. 물론 1360원 라운드도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레벨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데 1360원 피보나치로 봐도 그렇고 구름대로 보더라도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와중에 우리 코스피는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잘 버티는 거죠. 그죠? 네, 오늘 낙폭도 뭐 사실 낙폭이 있을 때마다 뭐 좋다 나쁘다 잘 버틴다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 지금 요약하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미국의 지표, 인플레나 네. 판매 인플레 지표나 무슨 뭐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반영하고 있어요. 네네. 반영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여기에 이제 가장 지금 저항하고 있으면서 버티는 쪽이 이제 증시란 얘기죠. 그저께
치영앵커님 말씀하셨던 그거. 네. 정상이 저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520, 해발 525m 정상의 산을 갔다가 오르고 있는 거다면 점도표가 5.25잖아요. 네. 5.25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의 정상은 525m인데 지금 살짝 분위기는 보니까 뒤에 봉우리가 하나 더 있네. 야, 뭐 550m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조금 이렇게 힘은 빠지지만 느낌은 뭡니까? 아, 뭐 550 좀 더 가지. 뭐. 네. 이래 되는데 여기서 근데 알고 보니 이 산이 600m네.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힘 빠지죠. 이제 자꾸 이제 6%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빠질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파시겠으며 아, 쫄지 마시고 사세요 한다고 해서 하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각자 포지션대로 방금 전에 뭐 등산 맞습니다. 얘기하신 게 딱 좋은 비유신 것 같아요. 네. 금리의 상단이 보이는데 자 이게 조금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가보자라는 믿음으로 증시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정상에 다 온 줄 알고 생수는 벌써 들고 물통에 물은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